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서울에서 온 25살 우준승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 바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어떤 노래 한번 가보실까요? 저 마크투 구윤우의 메리미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메리미 너무 좋은 노래죠. 자, 첫 번째 노래 메리미입니다. 헬곡이고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2절부터 여러분들 정말 빡세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과연 KT 운식당과 그리고 싱틀러와 함께하는 창현거리 노래방 레전드 참가자가 나올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앞으로 와주세요. 네, 저 휴대폰 좀. 네네, 휴대폰 잠깐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물 한 번만 빨리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여러분들 KT 온식당과도 함께하는데요. 저희 KT 온식당 여러분 추석 기간 내내 반포 한강 세빛공원에서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KT를 이용하시고 5G 고객분들은 여러분들 오셔서 식사를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고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KT 5G 고객님들 많이 많이 오셔서 추석 연휴 저희 KT와도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윤혜님의 메리미입니다. 갑니다. 결혼해 줄래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주수님 앞으로 와주시고요. 1번 앞으로 쭉쭉쭉.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은 1, 탈락은 0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한 곡 더 투자 1, 그만 투자 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죠. 네, 쭉쭉쭉. 오호, 올라옵니다. 숫자 올라오고 있고요. 이야, 생존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준숙님께서 굉장히 또 실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라운드 가보실 건데요. 두 번째는 어떤 거 가보실까요? 저 이승철의 인연 해보겠습니다. 아, 이승철님의 인연. 원래는 이선희님의 인연인데? 아닌가요? 아니, 다른 인연인가요? 다른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승철님의 인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중이고요. 네, 오늘 KT 온식당 그리고 싱스틸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두 번째 참가자, 두 번째 노래로 과연 레전드 무대 3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중이고요. 아, 불새 OST구나. 갑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잘 들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승철님의 인연 만나봤고요. 아, 괜찮아요. 운동 중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3라운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지 한번 물어볼 거고요. 생존은 1, 탈락은 0.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조금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네, 쭈루룩. 어허. 오호. 오호라. 생존 축하드립니다. 아, 야, 좋습니다. 1부 앞으로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이거 잠깐만. 우선 잠깐만 네네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좋습니다. 폴킴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한 키 올려주시겠어요? 한 키요? 이걸 또 올려요? 아, 네. 오, 좋습니다. 굉장히 또 헬곡인데요. 이 노래 듣고 성공을 한다면 오늘도 비나는 너에게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앞으로 오실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생각하시면 5만원, 7만원, 10만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도전 1 아니다 570 드리고 보내드리자. 570 올려주세요. 네, 만약에 여기서 생존하면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한번 가볼 거고요. 실패한다면 상금으로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쭈르륵 올라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어허. 조금 갈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옆으로 와보세요. 쭉쭉쭉. 자, 하지만 저기 보이시죠? 숫자가 네. 지금 적게 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조금 4라운드 무대는 좀 타이트하게 볼 겁니다. 네. 여기서 바로 실패하신다면 탈락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4라운드 무대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형원님 잠깐만 이거 들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은하님과 한번 2M 무대로 준비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마이크는 저희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거 화면 보시면 되고요. 가사는 이쪽 정 가운데 또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안 보이시면 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바로 선곡을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과연 우리 준숙님은 레전드 실력자가 돼서 상금 5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준숙님과 또 함께하고 있고요.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은하님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제가 사운드를 좀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노래를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은하님 마이크 한 번만 해봐 주실래요? 자, 좋습니다. 마이크 한 번만 잠깐만. 오케이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바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님 소리 잘 나와요? 해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와 겁나 신기하네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오, 난 너무 신기해요. 준승님 오른쪽으로 1분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좀 더야겠네요. 네, 딱 좋아요. 갑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사인 주세요. 보고 있을게요. 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별빛이 내린 밤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마음 널 닮아가는 나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가장 큰 기쁨인 것
와 진짜 잘하시네요. 와 은하님 너무 잘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노래 한번 좀 끊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좋습니다. 잠깐만 이거 들어주시고요. 조수님 잘 들었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그니까요.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자 은하님 들리시죠? 아 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준수님이 지금 레전드 오브 레전드 도전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합니까? 뭐 레전드 50만원 주인공까지 충분히 올라가실 거라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끝까지 저희 또 준수님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같이 참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네. 채팅창 들어오셔서 111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은하님과 또 함께 해봤고요. 와 레전드 이 노래 방금 전 거는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준수님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올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무대 한번 가볼 건데 1부 앞으로 와주시고요. 다섯 번째 노래 어떤 거 가보실까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진 드래곤의 빌리버 해보겠습니다. 빌리버 일단은 잠깐만요. 노래가 나올까요? 지금 검색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자꾸 다운로드 오류가 떠서 오늘 아, 네. 비가 오면 보통 저쪽 서버망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호님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실래요? 유튜브 들어가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 싱킹 가라오케로 한번 다시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머리 보이시죠? 지금 거의 반탈모가 왔는데요. 쓰시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좀 맞아도 돼요? 아니요 저 좀 맞아도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거리두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여유롭지 않게끔 저희가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너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비 오는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준수님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준수님과 빌리버 한번 바로 검색을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색창에요. 노래가 또 저희 채팅창에 지금 띄워드려야 되니까 잠깐 제가 저쪽으로 갔다 올게요. 준수님 잠깐만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빌리버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화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준숙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숙님 또 제가 보니까 뭐 커버 영상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그 준숙님 채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네, 채널에? 네, 있습니다. 아,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본인 성함 나오면? 네, 우준숙 채널.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우준숙 유튜브 많이 많이 또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준숙님 유튜브 채널도 같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가사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죠.
broken for my youngest, taking my soul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me, shook me, feeling me, singing for murder, for the pain, taking my message, for the bass, taking my lesson, for the brain, singing the beauty through the pain. You bear me, oh, you bear me, oh, believer, believer. Pain, you bring me down and bear me, oh, believer, believer. Pain, let the bullets fire, let them break. My love, my tribe, it came from on your spirit to a dove, ooh, your spirit of a bove, ooh. I was choking in the crown, leaving my brain in the crown, falling like ashes to the ground, up in my feelings, they were drowned, but they never did, deviling, ending and falling, me here with the limit, the telephone up in the rain down, it rained down like pain, you melt me, oh, you melt me, oh, believer. Of the fire and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flood in my veins, oh, ooh, the flood in my veins, oh, ooh. But they never did, devil, the ending, if only me hit the limit, the telephone up in the rain down, it rained down like pain, you melt me, oh, you melt me, oh, believer, believer.잘 들었습니다. 와, 이게 여성분들이 노래 부르는 건데 이거를 남성분이, 그니까요, 대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노래였습니다. 우리 빌리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저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 라운드까지 올라가자. 1, 아니다, 아닌 것 같다. 0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네네.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노호. 좋습니다. 6라운드 무대까지 올라가실 거고요. 자, 이 라운드에서 제대로 성공을 하셔야 이제 레전드 오브 레전드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어떤 거 가보실까요? 신청곡도 한번 좋습니다. 신청곡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신청곡 쭈루룩 쭈루룩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성공하신다고 하면 50만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쭉쭉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팝, 네, 이비가, 그리고 쭉쭉쭉 벗, 팝 노래 해주세요. 4개 해주세요. 네, 벗 나오고 있고요. 4개 퀴즈곤 다 어려운 것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MC도 맥스 4개, 벗,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네 소식, 미운 날, 사랑했었다, 썸데이, 이비가, 이비가가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비가 많이 나오네요. 노래하는 코트님. 네네네. 그러면 그거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노래하는 코트님의 이비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비가 노래가 있는지, 근데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님의 이비가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프리카 또 대표적인 또 노래 BJ 중에 한 분이시죠? 코트님의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가입니다. 네. 네, 검색 중입니다. 네, 검색하고 있고요. 이 노래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또 저희 또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님 나오나요? 네, 검색 중입니다. 오, 네, 나오네요. 갑니다.
빗소리에 내 모습이 들리는지 힘들어도 괜찮아 안 된다고 하지 마 지친 내 마음이 또 너를 찾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 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조금씩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비춰지기 괜찮다고 했지만 아픈 너의 마지막 그 뒷모습조차 기억에 남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 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조금씩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비춰지기 너 아무런 준비 없이 날 찾아왔던 이별의 깊이 젖어서 너무 무거워진 맘이 날 붙잡아 끝없이 들리는 이 빗소리가 내 귓가를 가려서 마지막 하지 말라는 말 닿지 않아 잘하셨습니다. 와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1부 앞으로 오실게요. 준승님 노래 부를 때 자꾸 뒤로 가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아 우산 잠깐만 들어주시고 잠깐만 뒤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승님 상금을 결정을 좀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금액을 주르륵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전드가 맞다 생각하시면 고액의 상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 의견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네, 여섯 번째 곡 끝났습니다. 오호, 오호, 좋습니다. 냉정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저요? 좀 만족스러웠죠? 오케이, 좋습니다. 상금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도합해서 상금은요. 준수님 뒤돌아주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한 번 정도는 봐드려야 되거든요. 잠깐만 옆으로.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33, 34, 35. 점점 상금이 올라갈수록 우산이 제 쪽으로 기우는데요. 34, 36, 37, 38, 39, 40. 만 하나,
만둘, 만세, 만네, 만딸, 만녀,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50장 챙겨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50만원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준숙님. 네. 저는 솔직히 어디서 결정을 졌냐면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듣고서 네. 와, 이분은 무조건 50만원 드려야겠다. 저는 아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또 갈까요? 네. 네. 제가 사실 작년에 창현님 한번 뵙고 참여했던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구독자 좀 올라갔나요? 아, 네. 덕분에 많이 아이고 예예 예. 아유 아니 본인 노력하는 거니까 아유. 네. 네, 일단 너무 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비 오신데 너무 수고 너무 많으셨고 아, 여기 네. 직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성님 50만원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저한테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준성님 일로 오셔서 전화번호 좀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비가 와도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인의 거리 노래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 라인분들 좀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님의 최종진단, 성시경의 뭐의 모든 순간, 창모의 마에스트로 신청하신 남성 참가자분들 쭈루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참가자분들이 가신 것도 있고 그리고 참여가 오늘 조금 많이 비 온 관계로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한 분 나오셨고요. 자, 또 다른 분 한 분 나오셨고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실게요. 자, 무반주로 저희 노래 하실 건데요. 래퍼세요? 아니면은 랩이시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참가자 에코를 빼주세요. 먼저 1번이고 2번입니다. 무반주로 가보실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두 번 하셨는데 무반주로 생존하시면 라운드 올라가실 거고 노래 하실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시게 된다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서 종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번 가보실게요. 갑니다. 아... 화화하자는 박자소의 객기랑 폐기랑 서균는 마당 내 차에 올라타자마자 너네 화상 너네 머니 자랑들은 내 귀엔 빵사 좋습니다. 1번이셨고요. 에코 넣어주세요. 2번 분 가겠습니다.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 아이고야 자,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실게요. 1번이시고요 2번이십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숫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숫자 0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쭈루룩. 네, 아하. 아쉽네요. 두 분 모두 자리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자, 혹시 오늘 늦게 와서 참여를 못하셨다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카운트다운 딱 10초만 세겠습니다. 10 9 8 나오시면 돼요. 7 6 5 4 3 2 오케이 나오셨고요. 두 분 나오셨고요. 네,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두 분 이 두 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무반주로 본인이 부르실 노래 하이라이트 한 소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니다.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1번이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갑니다. 두 분 앞으로 좀만 오실게요. 더더더더더더 네, 좋습니다. 갑니다. 네. Some people want it all. I don't wanna feel it all. It ain't you, baby. 좋습니다. 마이크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시고 2번이십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숫자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0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허. 아쉽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 들어가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좋습니다. 저희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맞이한 창현의 거리 노래방 오늘 또 추가 참가자분들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명을 해봤는데 비가 아이고 정말 이런 정말 좋은 행사장에 비가 와서 이렇게 오늘 조금 조기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KT 운식당과 함께하고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 또 신스틸러와 또 함께했습니다. 정말 재미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지방에서 그리고 또 추석 특집으로 또 오셔서 여러분들 또 많이 구경을 와주셨는데 오늘도
레전드가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5G 싱스틸러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친지 단위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이용하시고 친구들끼리 또 영상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또 공유해서 여러분들 싱스틸러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세종시에서 인사드릴 거니까 세종시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